야 얘들아 저 내일 하루 쉴거거든요 내일 이제 하루 늦은 생일을 보내줄건데 애교용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준비할게 그냥 나를 봐라 내가 유튜브에 올릴게 박시현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하는 과정을 제가 하루 쉬면서 그 과정을 다 찍어서 올릴게요 니네 그때 그냥 봐라 남자친구가 뭔지 하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박시현의 거의 노예로 오늘 시현이를 기쁘게 해주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챕터 1은 일단 씻고 애교형한테 미역국 해주기 미역국 해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기 전에 이런 거 하지 마 하기 전에 피파 한 판 싸근하게 여러분들 일단 시현이 미역국 해주기 전에 저는 일단 먼저 씻고 변신부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말끔한 남자친구 모드입니다 미역국을 일단 사러 가기 전에 애교형의 기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오글거리는 멘트 한번 날려보자 혹시 혼혈이신가요? 천사 반 사람 반 혼혈 이걸로 간다 혹시 혼혈이신가요? 혹시 혼혈이신가요? 천사 반 사람 반 혼혈 기분 좋아 보이네 자 이제 그럼 미역국을 일단은 또 내가 요리를 은근 잘해 한번 애교형 시현이를 위해서 오늘 야무진 미역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요리를 잘 안 하는데 난 하면 그냥 제대로 해버려 먹고 싶은 거 있냐? 난 미역국도 잘 먹는데 그래? 그럼 미역국 해줄게 요즘 또 밀키트가 있어요 밀키트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형이 딱 형 머리에서 나오는 레시피에서 다 가야지 아니 그 밀키트 가야지 그 직접 미역을 사나? 국제품 아니라 미역 사갖고 딱 불려가지고 해야지 왜 형 이런 걸 봐 내가 말했지 딱 비비고 산다 그랬잖아 형 닦아도 맛있겠구만 어? 여기서 나만의 특별 레시피 넣으면 돼 형 그냥 그거 말고 전복 말고 소고기 미역국 그래? 그러면 두 개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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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맞아 프레미랑 비에나 스위치 하나 가야지 오리지널리로 갔다 하나 타고 떡볶이? 떡볶이 해줘 형아가 납작 떡볶이 그녀가 좋아할까? 오케이 나 납작떡볶이까지 한다 아니 사실 여기서 형이 직접 할 만한 거는 딱히 없잖아 근데 그게 또 은근 손맛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도날드도 같은 맥도날드를 가더라도 맛이 달라요 지점마다? 그렇지 레시피가 똑같아도 왜? 장인의 손맛이 있으니까 나 인덕션 쿠커야 상도동 인덕션 쿠커 밥 먹고 이제 오늘 루트는 오늘은 시현을 기쁘게 해라 이게 미션이야 시현을 위해서 그렇지 시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이제 시현을 위해서 보내는 그렇지 냄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강집인데 발견 그래서 또 좋은 거 넣어주고 이 정도 투입해주고 애교형 우리가 필살기 와 납작 떡볶이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까? 뒤에 레시피가 적혀있지 않아? 와. 끝. 빠질 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나중에 부릴 걸. 사실 빼고 시현이 올 때쯤에. 사실 다시 해주자. 뭐 그래. 아니 한번. 괜찮은 게 됐어. 응? 뭐? 그게 약했지. 애교 어때? 내가 널 위해서 이걸 준비했다. 와. 와~ 어떤? 이게 뭐야? 이거는 진짜 마지막 피날레 장식 치즈. 와. 따라따라딴. 따라따라따란. 와 역당 느낌이네. 어때 시현? 지린다. 28살 인생의 최고의 생일이지. 이런 거 해주는 남자친구 없더라 진짜 와 영서야 오늘 메뉴스 오늘 메뉴스 밀키트 밀키트야 밀키트 아니에요 밀키트였어? 자 야무지게 먹어 야무지게 이상호가 아침부터 끓인 미역국 미역국 아 근데 니는 뭔데? 예전 딱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불청객 뭐야? 잘 먹겠다니까 먹어라 나 하나 돌려 약탈하러 왔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기다리고 싸가지 없이 다 먹는데 싸가지 없는 거 아
아 끝까지 못 들었어 뭐라고? 네 오늘만큼은 참겠습니다. 아 오늘 참는다고? 오.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봐. 맛만 살짝 봐. 옆구리 한번 먹어봐. 전화 그냥 기가 막히잖아 그냥. 어때? 어때 옆구리? 이상한 손맛이 느껴져? 손맛이 느껴져? 고소하다. 고소하지? 그래 이거야. 원래는 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야 되는데. 고기? 고기 넣을 수 없는데? 어? 아니 근데 고기는 일부러 많이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고기 있다. 기가 막히지? 형이 요리 실력이야. 오빠 요리 실력이라고 시연아. 이제 난 떡이라 해서 먹어볼게. 알았어. 매년 해줄게 매년. 어 진짜? 80살까지만 해줄게 80살까지. 88살부터 안 해준다. 먹어볼게. 시원하잖아 그냥. 떡볶이 장난 아니지. 이거 진짜 내 정성 다 들어간 거야. 어묵 쌀 잘라서 넣고 떡 굴리고. 야 이거 좋겠다. 이런 걸 매년 먹을 수 있다고? 야 영혼 좀 넣어. 빗고야? 빗고냐? 성형 근데 김장은 진짜 안 돼? 다음에 김장까지 해주면 안 돼? 미쳤냐? 단체로 하자. 야 우리끼리 족밥 김장해보자. 어 제가 김장해보자. 우리 집에서 말고. 한번 먹어. 어 됐다. 목표 뭐야? 아 뭐 오늘 루틴 그런 거 얘기하라고. 오늘 루틴이 뭐 있어? 오늘 그 게임. 아이씨 뭐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오면 온다고. 내가 먼저. 가이바이포? 가이가이포? 가이가이포? 찌찌찌? 맛있어? 그냥 혀로만 한 바퀴 돌려도 돼? 아니, 형이 하고 있었잖아. 형이 안 한 거야. 어? 왔어? 왔어? 우와. 왔다고? 아니, 어? 생일이다! 뭐 했어요 형? 가자 짝비야 한 입 먹을래? 좋죠 좋죠 뭐야 하나 둘 셋 아 뭐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뭐야 맛있어요? 갈밥 없어 형 갈밥 진상 이걸 어우 섭취하니? 너 진지한 거? 진지 너 골목으로 따라와라 잘 친다 이마 턱 골 어 하나 보낼 거 이거 시원하게 묵 묵? 아니 난 집에 가요 묵 아 근데 이걸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가만있어 누가 왔는가 왔는가 아 잠깐 누가 왔는가 잠깐 아 미친놈 아니야 먼저 가 이거 가위바위보 아 게임 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게임 시 가위 가위 가위바위보 아 씨벌려나 한면이에요 오른쪽 한면 눈이 안 뜨고 눈이 제가 닦아드릴게요 야미 야미 야 김동완 몰라주기 어떤 거였어?